대전 관저동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차태현 군의 발인제가 진행됐습니다. 고 윤창호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청춘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음주운전 때문에 세상과 이별했습니다. 박찬범 기자입니다. 지난 20일 새벽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19살 고 차태현 군의 발인 시간입니다. 불과 3일 전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대학 얘기를 했던 아들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부모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. 응급차를 본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.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응급차에 관을 옮기며 마지막 인사를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. 고 윤창호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가족 곁을 떠나는 순간입니다.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게임 조금이라도 좀 더 하다가 그랬으면. 사고 전날은 차군 어머니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먹은 생일 케이크가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음식이 됐습니다.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.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대통령님도 살인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 39살 남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TJB 박찬범입니다.